안녕하십니까. 저희 강찬입니다. 오늘은 당뇨 발가락 괴사에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괴사된 부위, 상처난 부위를 관리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지병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병은 당뇨하고 혈압입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고 오래되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오래되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제 많이 막히게 돼요. 혈관이 막히고 특히 당뇨는 다른 기전으로 인해서 또 재생이 조금 덜 되는 게 있는데, 상처가 어쨌든 혈행이 덜 가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상처가 나면 잘안 아물어요. 그럼 이제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괴사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혈압 조절, 당뇨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처가 조금이라도 안 생기게 관리를 잘 해야겠으며, 또 상처가 났을 때 그게 악화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심지어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상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그 사소한 관리 미숙으로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래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 위에 이제 압박붕대로 돌돌돌 감으셨죠. 당뇨발입니다. 이 끝에가 이제 조금 상처가 생기고 죽으니까 이 사이에 땀 차지 말라고 이제 꺼즈나 이런 흡수성 상처 소독제제를 끼워 넣은 다음에 압박을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이제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우리가 피가 네 군데가 가요. 보시면 여기로 한 군데, 여기로 한 군데, 여기로 한 군데, 여기로 한 군데 이렇게 가요. 네 군데가. 근데 일반인들은 저렇게 수술한 발 이렇게 사이에 꺼지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꺼지 끼고 감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루가 이틀이건.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이에 끼고, 특히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 끼고 압박붕대를 감아버리면 우리가 사이에 뭘 이렇게 껴놓은 다음에 압박붕대로 지그시 감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혈류들이 다 눌립니다. 다 눌려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그렇지 않아도 발로 가는 혈행이 부족해서 상처가 안 났는데, 이 자체를 악화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쭉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낀 거죠. 이런 걸로 끼기도 하고요. 꺼즈를 껴넣기도 해요. 이거는 일반 정상적인 분들은 좋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당뇨랑 고혈압 같은 거,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오래돼서 발가락으로 피가 안 가는 분들은 이러면 안 돼요. 볼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끼인데 오히려 이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다 이런 사이에 껴서 이렇게 낀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주의, 환기, 경고. 그런 의미로 이제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다 이렇게 이거는 눌려서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또 다른 분이에요. 이렇게 사이에 끼고 이런 압박, 이제 탄력붕대죠. 압박붕대를 감고 오셨어요. 여기 어디에 이제 상처가 생겨서 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끼고 압박붕대를 감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놓고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벗겨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르신이세요. 혼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보호자분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에 끼고 아주 천천히 감죠. 천천히. 그런데 이렇게 허혈, 피가 안 가는 게 매우 심한 분들은 이 살짝만 감아놔도 우리가 여기 피부를 살짝 꼬만 이렇게 살짝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2시간 잡고 있든 3시간 잡고 있든 상관없는데 이게 피가 안 가는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고 2시간, 4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살짝 잡고 있으면 여기에 물집착 피고 궤양 생겨요. 근데 그런 게잘 모르시는 거죠. 암만 살짝 감아도 혈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발가락에 허혈성 괴사, 궤양이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봤는데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오신 거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여기가 문제가 돼서 사이에 끼고 감으신 거죠. 여기 이제 손등들도 이렇게 막 보이고 그렇네요. 감으셨는데 내려 오셔서 빼보니까 예, 사이 죽고 이 사이 죽고 사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러셨던 거예요.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오시죠.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잘안 벌어져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이렇게 쫙 벌려놓은 다음에 초심 박아가지고 다 나을 때까지 초심 박아 이렇게 벌려놓기도 해요.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근데 사이에다 먹이고 오므리면 안 된다. 담배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 기간 상처가 아무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술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환자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요거 어느 정도 눈치 채셨죠? 문제는 이거겠는데 이제 사이사이에 끼면서 감싸니까 이런 데 이렇게 사와서 이런 게된 거예요.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오셨죠. 죽어서 오셨는데 오셨습니다. 애기발 또한 번이네. 좀 컸네요. 그죠? 이 발이, 이게 이제 40대 중후반 건강한 발입니다. 제 발이에요. 비교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애기 때부터 쭉제 신체를 지탱해준 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한 발로 1억 번, 2억 번, 많으면 3억 번 이렇게 걸어서 이제 잘 쓰십니다. 쓰시는데 문제는 당뇨예요. 당뇨. 제일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혈압과 폐쇄성 동맥 경화증 이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에 상처가 생긴 허혈성 질환, 당뇨성 질환이 있다. 절대로 끼고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절단을 했든 안 했든 2시간마다 내 발하고 발가락에 잘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상처가 생겼다. 그럼 빨리 병원 가서 관리를 받으시는데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담배,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술도 끊으면 좋지만 어쨌든 뭐 금주 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라고 할까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옛날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 놓은 게 있는데 그 기타 그 자세한 다른 사항들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동영상이 발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잘안 낫거나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발이 생길까봐 고민되시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생기지 않도록
그런 궤양이 생기지 않고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